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헌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이 기존에 그제 준비됐던 특검법에서 어떻게 내용이 입장되었나요? 기존 그 제출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주가 조작만 들어있죠. 주가 조작만. 특검법이 당시에 발의되고 통과됐을 시점에 이후 그 시기는 주가 조작만 문제가 되었는데 그 법안이 통과되고 거부권 행사되고 난 그 이후 상황에서 두 가지가 더 추가되었다라고 봅니다. 첫째는 다들 아시는 오늘 제가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던 명품백 수수가 다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양평 고속도로 건입니다. 미디어 오늘 검찰의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4월 10일 총선 이후 첫 기자회견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합니다.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잘 알 겁니다. 두려운 민심을 확인했을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꾸짖고 계십니다. 검찰의 서늘한 칼날은 왜 윤 대통령 일가 앞에서는 멈춰서는지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해야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검찰은 이미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23억 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재판에 그런 사실을 담아 검찰 의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범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지 않습니까? 왜 기소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김 여사가 만약 무혐의라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다니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명품백 수수 관련 사건입니다. 온 국민이 공개된 영상을 통해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해 보관하고 있다는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100번 양보해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처벌하십시오.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십시오. 왜 명품백을 받았는지, 그 명품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은 정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정치 검사들을 제외한 검사들께도 권고드립니다. 검사의 자존심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전 같으면 평검사 회의가 몇 번 열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찰 지도부가 검찰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는 꼴을 보고만 있습니까? 소소한 저항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국 혁신당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입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헌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2024년 4월 11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자 일봉.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언론인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해주시고 반드시 소속사와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 기자님? 네. 네. 오늘 이제 비례대표 출신이 되신 건데 당초 목표로 삼으셨던 10석보다 소폭 목표에 숫자가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오늘 기자회견에 관한 질문부터 우선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네, 할게요. 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심으로 질문해 주시고 그 외에 다른 뭐 정치적 사안 제가 따로 뒤에 말미에 답드릴게요. 저 오마이뉴스 유승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기존에 그제 준비됐던 특검법에서 어떻게 내용이 입방되었나요? 기존 그 제출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주가 조작만 들어있죠. 주가 조작만. 특검법이 당시에 발의되고 통과됐을 시점에 이후 그 시기는 주가 조작만 문제가 되었는데 그 법안이 통과되고 거부권 행사되고 난 그 이후 상황에서 두 가지가 더 추가되었다라고 봅니다. 첫째는 다들 아시는 오늘 제가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던 명품백 수수가 다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양평고속도로건입니다. 양평고속도로가 왜 갑자기 휘었는지 그래서 김 여사의 친정 쪽으로 갔는지 최근 보도에 따르게 되면 그 수익이 뭐 얼마다 아주 막대한 금액의 수익을 본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그 양평군청과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비서실, 용산 비서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왜냐하면 거기에 양평에서 그 고속도로가 휘려면 절차적으로 보게 되면 타당성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평군청 차원에서 통상의 절차로 보게 되면 청문회 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두 생략됐어요. 누가 어떤 이유로 그런 통상적 절차를 생략하고 그런 남동고속도로라는 엄청난 큰 토건 사업을 쉽게 했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쪽입니다. 이번에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서 기자님? 네. 네네. 이번에 기자회견 저는 4월 10일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인지하고 또는 그걸 수용하는 대통령이라면 감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민심을 4월 10일 총선에 확인된 민심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대통령이라면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럼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이 다시 한번 심판할 것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네. 한 분 더 있나 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중앙일보의 정용환 기자라고 합니다. 정 기자님? 예. 어제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공언하셨는데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는 검찰한테 즉시 수사하라고 촉구하셨고 그렇다면 검찰 수사 결과나 이런 걸 좀 본 뒤에 혹은 수사가 개시되는지 여부를 본 뒤에 그 다음에 판단하시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특별검사란 제도의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검찰에 통상 말하는 검찰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을 경우 보충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특검의 제도의 취지죠. 근데 지금 그 김건희 씨 관련 범죄 혐의 같은 경우는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공범들은 이미 다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았고, 그래서 이미 검찰에게 모든 자료도 있고 검찰이 웬만큼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요구해왔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준다. 이렇게 했음에도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특검 특별검사라는 보충적 수사를 발동해서 검찰에 있는 모든 자료를 특검으로 옮겨야 되죠.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일단 열악 기자님 잠시만요. 이제 마칠 시간이어서 열악 기자님 질문이 끊겼으니까 그 질문에 답하는 걸로 가시겠습니다. 아까 뭐였죠? 다른 거 하다가. 열두석 받으신 거에 대한 평가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민주당과의 관계를 앞으로 좀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2월 14일 그래서 창당 선언할 때부터 열석을 그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원내 3당을 목표로 한다고 그때부터 말씀드렸고, 그 뒤에 이제 뭐 언론인분들이나 평론가분들이 여러 가지 뭐 논란 의견들을 또 평가를 얘기하시던데, 결과적으로 보면 4월 10일 총선에서 저희가 목표했던 것을 이루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마음 같아서는 더 얻고 싶겠습니다만은 그 자체에 있어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있고요. 원래 목표했던 것을 달성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12석인데 12석을 가지고 활동을 당연히 할 것이다 하면 여기 계시는 이제 당선자분들이 각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상임위에 들어가서 지금 선거운동 과정에서 저희가 했던 역할, 수는 적지만 빠르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각각의 당선자들이 활동하실 걸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법안 통과, 오늘 말씀드렸던 뭐 김건희 특검법 문제건 또 저희가 1호 법안으로 이미 준비하고 있는 한동훈 특검 가든 간에 어떤 특검법이든 법안을 실제 본회의에서 통과하려면 반드시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저는 이제 민주당 측과 공식 정책 협의나 또 앞으로 원내 전략 관련해서 협의를 할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당연히 법안 통과 공통의 대의가 또 공통의 목표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 점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방송을 통해서 이해찬 선대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들었어요. 이해찬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번 과거에 180석 있었던 데를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다시 그 정도의 의석을 가지게 되었는데 과거의 교훈에 따라 그 과거를 반추해 보면서 과거처럼 하지 말고 보다 신속하게 법안 통과 등의 행동에 나서라는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좀 뭐 전폭적으로 그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잠시만요.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제